안녕하세요, 민지입니다.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스럽고 청순한 데일리 헤어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 당장 앉아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쉬운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. 먼저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. 많이 잡고 굵게 굵게 넣어주세요. 굵게 넣기 위해서 한 단 한 단 나눠서 밑으로 살짝 빼주고 이렇게 넣거든요. 천천히 빼주세요. 너무 웨이브가 규칙적이지 않아도 돼요. 여기는 위에서부터 여기는 아래서부터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. 여기는 좀 더 루즈하게 밑에서부터 넣어볼게요. C컬 잡아주고 N은 거꾸로. 그리고 윗단도 한 번 더. 그리고 열을 식혀주세요. 자, 그 위에 단 얘는 가볍게만 넣어주세요. 완전 가볍게. 특히나 옆머리는 더 루즈하게 떨어져야 돼요.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딱 C컬 조금 강한 정도만 하고 쭉 빼주세요. 이쪽은 자연스럽게. 다음은 뿌리가 이렇게 죽어있으면 여자들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얼굴형이 안 이쁘거든요. 만져봤을 때 자기가 좀 살리고 싶다 하는 부분에 넣어주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눈썹 끝지점부터 저 정수리 쪽 부분만 살려드릴게요. 살릴 때는 얘를 그냥 귀에 꼽아두시고 바로 살려주세요. 여기다 일자로 대시고 밑으로 한 1cm 정도 내리고 바로 올려요. 바람을 주세요. 그리고 식혀주세요. 그리고 1cm 정도 따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. 내 가르마를 찾아주세요. 그 가르마는 오늘은 여기로 할 거예요. 여기 같은 경우 너무 꺾어서 하게 되면은 여기가 꺾일 수가 있어요. 약간 페이스라인에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만 하고 이 부분만 잡고 한번 자연스럽게 빗어주세요.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옆부분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뒤통수도 조금만 넣어줄게요. 여기까지만 해도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더 청순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쉽게 묶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를 반틈에 나눠서 사이드 부분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턱까지 머리를 양쪽으로 가지고 오세요. 그리고 여기서 쌓을 거예요. 세 갈래로.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, 여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모발 양을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총 세 군데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세 가닥 딱히를 해주면 돼요. 이렇게. 처음에 웃긴데 이게 다 해놓으면은 예뻐요. 짱짱하게 이렇게 밴드가 보이면은 좀 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해서 이 실핀을 꼽아주세요. 그리고 넘길 거예요. 손가락 한 두 개 정도로 넣고 하나, 둘, 셋. 짠. 너무 뿌리가 죽잖아요. 여기는 그냥 진짜 쉽게 살짝 뽕을 넣어주고 이 유니크한 핀을 이용해서 꽂아주면 어때요? 청순해졌나요? 모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데일리 헤어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